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도연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9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창업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식을 주목하세요.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성장시키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업 지원 공간이 있습니다. 의왕시는 포일 어울림센터를 창업의 메카, 의왕형 벤처기업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포일 어울림센터 창업지원 공간은 5층부터 8층까지 총 61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로 들어오면 최대 12년 동안 창업극 초기 단계부터 성장 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는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7층 창업보육센터는 마케팅,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의 공간으로 7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화상회의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층 기업성장지원센터에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간으로 역시 7개 사가 입주할 수 있어요. 한편 5층에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는 기업들의 시제품 생산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춰 시제품 제작과 설계가 가능해 창업자들이 더 이상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전문 랩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의왕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의왕시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의왕시 중앙도서관이 내년 2월까지 1층 로비와 순마루 산책길에서 시민작가 그림책 원화 전시전을 운영합니다. 전시전은 2022년 상반기 정기 강좌로 개설된 그림책 작가의 탄생 과정을 수강한 시민작가 8인의 작품으로 꾸려졌으며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그림책 원화를 통해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어요. 첫 그림책 원화는 비어디드 드래곤 벼디와 작가의 가족이 운명처럼 만난 이야기를 그린 이우미 작가의 벼디 어디가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려야 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김지혜 작가의 이사를 전시한다고 해요. 시민들의 숨겨진 재능을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꿈놀이 카페 4호점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꿈놀이 카페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14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만 출입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소한 꿈놀이 카페 4호점은 백운 커뮤니티 센터 1층에 위치해 있고 카페테리아, 코인 노래방, 네컷 사진기, 파우더룸, 오락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놀이 카페가 의왕시 청소년이 안전하게 쉬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10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